안녕하세요. 저는 에뛰드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는 6년차 BM 김정선입니다. 2014년에 출시되어 3초에 하나씩 팔렸던 멀티펜슬의 시초이자 레전드! 새롭게 돌아온 플레이 101 펜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로워진 플레이 101 펜슬은 제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눈에 그릴 때 버퍼링이 생겨서 뜩뜩 끊겨 그려지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새로워진 플레이 101 펜슬은 글라이딩감을 훨씬 부드럽게 했어요. 보세요. 부드럽죠? 펜슬 하면은 리퀴드나 젤보다도 픽싱력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플레이 101 펜슬에서는 젤이나 리퀴드만큼 픽싱력을 높였습니다. 펜슬 쓰시다 보면은 중간에 내용물이 굳어서 버리시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픽싱력을 높이려면 휘발력이 높아져서 내용물이 잘 굳게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플레이 101 펜슬에서는 에어타이트는 기능이 더욱 강화된 요 비밀의 장치가 숨어있는 용기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내용물을 오랫동안 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단에 있던 컬러를 위로 올려보았어요. 어때요? 훨씬 보기 좋으시죠? 요새 헤어 컬러와 아이브라우 컬러를 맞추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21호와 22호의 경우에는 헤어라이너와 아이브라우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형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21호와 22호는 좀 더 파우더리하게 피니쉬되고 발색력도 낮춰서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펜슬 3, 4개만으로도 풀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헤어라이너와 아이브라우, 그리고 립과 치크, 그리고 아이라이너와 아이섀도우까지 펜슬 3, 4개만으로 완성한 메이크업 룩 같이 보실까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1번부터 35번까지 35개의 다양한 컬러 4가지 제형 플레이 101 펜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